여러분은 영양제 열심히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영양제를 사다 놓고서도 며칠 먹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귀찮고 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죠. 또는 엄마가 꼭 먹으라고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아내가 꼭 먹으라고 챙겨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사다 놓고 나서도 잘못 먹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사다 주기도 하고요. 또 해외 나갔던 사람들이 사다 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영양제인지 잘 모르겠고 또 열심히 먹다 보면 처음에 좀 먹다가 나중에 또 흐지부지 돼서 못 먹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영양제를 귀찮아서 못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정말 먹기 귀찮은 영양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저는 지난 몇년 동안 14년, 15년 됐네요. 벌써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쭉 진료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영양제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는 사실 뭐 현대의학 공부한 의사로서 영양제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오시면 영양제를 먹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이런 거 드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맛만 잘 드시고요. 예, 고기 사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능의학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영양소에 대한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많이 먹는 영양소도 있고요. 또 적게 먹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먹는 영양소는 바로 칼로리가 많은 거대 영양소죠.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사실 요즘에는 음식을 적게 먹어서 영양실조에 빠지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를 구분하는 것이 좀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가 사실 균형이 잘 맞아야만 들어온 칼로리를 아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정말 세포 기능이 건강한 상태로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현대인들이 특히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많은 그 환자분들은 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거대 영양소는 우리가 충분하게 평상시에 많이 드실 수 있는데 거대 영양소를 빨리 에너지로 바꿔서 활력을 만들어주는 그 도움이 되는 조수도 역할을 하는 것들 바로 이러한 미세 영양소들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대판 영양실조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영양실조는 못 먹어서 살이 빠지면서 생기는 영양실조인데 요즘 현대판 영양실조는요. 살은 찌는데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바로 거대 영양소는 풍부하게 먹는데 미세 영양소가 부족한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피로현상 이러한 영양실조 현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물론 이 미세 영양소를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야채도 잘 먹고요. 예. 비타민 들어있는 그러한 그 과일도 잘 먹고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런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고 바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토양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래된 건 아니고요.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 물론 우리나라는 한 50년도 안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 생겼느냐? 야채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옛날엔 사실 대부분 다 유기농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서 토양에서 아주 토양이 아주 기름진 토양, 정말 땅 속에 있는 영양소가 충분한 토양에서 천천히 자라난 그러한 야채들을 먹고 산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 충분한 영양소들이 있었습니다. 미세 영양소들이. 그래서 비타민도 충분했고 미네랄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먹어도 사실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현대화돼 가면서 이런 토양이 힘들어졌다는 거죠. 유기농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야채들을 빨리빨리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야채 속에 들어오는 영양소, 미세 영양소는 굉장히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사실을 몰랐다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에 있는 그 미국 농무성에서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음식을 잘 먹고 살도 많이 쪄 있는데 과연 거대 영양소가 아닌
이 미세 영양소, 필수 영양소들을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충분히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깜짝 놀라죠. 미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칼로리 풍부하게 먹고 있지만 이 미세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하게 먹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그때부터 건강식품 사업이 바로 이 서플리먼트라고 하죠. 영양제, 보조 영양제 사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죠. 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에서는요, 1990년대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950년대, 70년대, 90년대 이렇게 20년씩 넘어가면서 중간중간에 그 야채들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야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시금치 예를 들면 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뭐 비타민C라든가 철분들이 굉장히 풍부했는데 7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재배 방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그 철분과 비타민을 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것만큼 먹으려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그마치 19단을 먹어야 된다. 바로 19배가 부족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나온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0년대 복숭아, 예. 그 당시에 한두개 정도만 먹으면 그 안에 충분한 베타카로틴이라든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죠. 이런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었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보니까, 예. 이런 같은 양의 그 베타카로틴 같은 걸 먹으려면 복숭아를 자그마치, 예. 52개를 먹어야만 똑같은 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유기농이 없어지고 토양이 메마른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야채들은 물론 많은 공법들을 통해서 싱싱하게 많은 야채가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미세 영양소의 수치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유기농 음식을 충분하게 드시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을 충분하게 먹지 못할 때는 이러한 미세 영양소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세포에 더 건강하게, 우리 세포를 더 활력 있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환자들한테 이러한 보조제를 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저도 물론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보조제를 충분하게 열심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먹기 귀찮은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되느냐? 물론 음식으로 충분하게 야채를 많이 드시고 특히 유기농 제품들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굳이 영양제를 안 드셔도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야채나 그런 유기농 제품들을 충분하게 드시지 못한다면 아마 분명히 세포 내에서 이러한 미세 영양소가 부족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조적인 영양제를 좀 귀찮지만 꾸준하게 드셔주시는 것은 우리 세포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양제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또 영양제도 종류가 많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영양제에 대해서 또좀 자세하게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은 좀더 건강한 세포로 좀더 활기차고 좀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